구경하는 삶이 아닌 온몸으로 맛보는 삶을 찾아왔습니다. 잘된 거죠. 몸을 써야 열매를 맺고 고생 끝에 낭만이 머무는 이곳. 1인 1판이에요. 1인 1판. 네. 돌이 막 붙는데 이거. 아, 돌이. 1력.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원래 기둥이 그렇죠. 어떤 뭐 계획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기에 예상하지 못한 기쁨도 누릴 수 있답니다. 점점 이게 더 재밌어요. 농부의 일상엔 흙냄새 마를 날 없다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지만 산마를 봤어요. 하늘색이 정말 최근에 본 하늘색 중에서 최고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면서 찾아낸 흙 속의 보물을 소개합니다. 책 속에서 찾지 못한 정답을 농토 위에서 찾아 나선 이가 있습니다. 농대 교수 최상헌 씨입니다. 아무래도 뭐 누구한테 팔 게 아니다 보니까 농약은 안 하고 했더니 벌레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벌레는 고라니하고 좀 달리 우리가 먹을 건 충분히 남겨놔. 농사를 지으며 배운 건 무엇든 자연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농촌에서는 한 끼를 먹을 때도 몸을 써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손님들 왔을 때 이만큼 뽑아가지고 배추국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 끓여줄게. 주변의 농부들을 초대한 상헌 씨. 손님 맞이에 손이 바쁜데요. 보통은 사각형이나 동그란데 이렇게 둘러 앉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은 좋은 게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자로 앞에 보고 마트에서 파는 싼 그 철망 갖다 얹고 맥반석 올려놓으면은 그 달궈지면 재미도 있지 않나. 맛도 있고. 멋과 맛 모두 잡은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뜨거운 열정만 있다고 성공하라는 법이 없는 것이 농사의 규칙.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막 거의 걸쭉할 정도로. 이야, 이거 먹어봐. 얼마나 고소한지. 요체를? 응. 아, 먹어봐. 농사의 고충을 알기에 배춧잎 하나에도 자부심이 담깁니다. 농사란 제때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그 과정엔 무수한 농부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기다림과 인내심 또한 기본 소양이죠. 상헌 씨는 올해 초 과감한 시골행을 결정했습니다. 정말 신이 나에게 내린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한눈에 반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야말로 한눈에 반해버렸죠. 책상을 벗어나 온몸으로 농촌을 체험하는 중인데요. 1인 1판이에요. 1인 1판. 시골에서 살아보니 땅을 돌보는 일뿐 아니라 먹고 사는 모든 과정이 농사의 일부였답니다. 다 뭐래요? 아, 냄새가 아주 끝내. 배추국 끓이. 배추국 맛있겠죠 향이. 아니 여기다 돼지 한 마리 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의자 갖고 왔어요. 의자 거기가 바닥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다른 의자 끼울 동안 이거 하나 써요. 이거 이거 딱 우리 맨날 쓰잖아 이거. 아니 이거 끼면 자동으로 이래 나가야 되는데. 의자. 앉을게. 이러고 움직이면 되죠. 그리고 자 고기를 이제 1인 1판이에요. 1인 1판. 네. 오전부터 공들여 준비한 비장의 무기. 맥반석 위에 삼겹살을 구울 시간입니다. 아니, 얼굴이 이렇게 났는데. 아니, 돌이 막 붙는데 이거. 아, 돌이. 이론과는 다른 결과를 만났네요. 아니, 불이 너무 세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좀 잦아들었을 때 합시다. 생각보다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불이 너무 세.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원래 기둥이 그렇죠. 계획대로 되면 다 성공하게 해요. 아 정말로 교육받자 하던 얘긴데 거꾸로 배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예상치 못한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농사의 맛. 그냥 건지겠다 그래. 어 제대로 건데. 어 그거 맛있을 것 같아. 한 대 있어. 어 불맛이. 네. 백반서 예다 보니까 맛이 좀 다르긴 다르네. 다르네. 맛있네요. 어쨌든 뭐 서너 그릇씩 드세요. 동네 분들도 오시면 좋겠네. 올해의 결실을 꼭꼭 담아봅니다. 오샤. 자 국 빼돌았어요. 안에서부터 드릴게요. 이게 제가 첫 농사 져서 한 100kg 정말 다 추웠는데 그냥 추위가 확 깹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 먹거나 됐냐? 꼭 필수 아니에요? 네, 정말 맛있어요. 초보 농부에겐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앞에도 좀 봐요, 지금. 너무 좋죠? 고단하고 힘들어도 수확한 후에 누리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값지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원래 이거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차 마시면서 좋은 경치 보고 글 쓰고 뭐 이 강의 준비하고 이런 거였는데 와서 보니까 저절로 이런 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강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농사를 이해하게 됐답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못 심었어요. 쌀 좀 빨리 심었어야 하는데. 아주 모종은 싱싱해요. 그죠? 딸기의 본고장 논산에서 공수해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심어 놓는 거는 내년 봄에 나와서 원래 예전에 우리는 딸기를 5월 달에 먹었어요. 지금은 사시사철 먹지만 딸기는 보통 가을에 심어 이듬해 봄에 먹었죠. 저희 어머님이 우물가에 이 딸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거의 있다시피 했는데 이 딸기가 끝에만 약간 빨개져도 막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딸기 보면 어머니 생각나고. 흙내음은 그리운 기억을 불러옵니다. 이래요. 이 밀을 수확할 생각이 없어요. 땅을 밟고 땀을 흘리며 찾아낸 설렘. 저녁에도 호박 심을 거예요. 그럼 호밀 때문에 잡초가 발화를 못하고 그다음에 호박이 열렸을 때 땅에 이렇게 닿지 않고 호밀대 위에 있으니까 상품성도 훨씬 좋아지죠. 이 일대에서 여기만 그린필드잖아요. 가슴을 채우는 농촌이 훨씬 중요하다. 1리터의 곡물 생산도 중요하죠. 하지만 1평방미터의 이런 농촌 공간이 훨씬 중요한 시대에 와 있다. 그의 터전에는 생생한 꿈이 연그러갑니다. 강원도 산기슭에는 새로운 인생을 뿌리내리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26년간 해왔던 광고 일을 그만두고 농부로 인생 2막을 시작한 김강중 씨와 아내 이온표 씨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시지만 명이나물 3마를 밭이에요. 저 옆하고 그다음에 저 위쪽도 밭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퇴비 뿌려 나가는 중이죠. 힘이 좋아진 것 같네요. 저도 살이 또 올라온 지 오래간만이거든요. 저는 그냥 곰추밭에 가서 이렇게 쉬고 앉아 있고
싸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건강해 보이네요. 3년 전 암 수술을 받은 온표 씨. 항암 치료로 약해졌던 몸은 산골에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오래 들어서 좋아지면서 올 봄에는 같이 여기 산마늘도 같이 따고 곰치도 따고 그러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포대 같은 거라도 좀 주워주고 사람이 혼자 일하는 거하고 둘이 일하는 거하고 참 다른 게요. 누가 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도가 나가요. 강종 씨는 인생 2막에서 농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공기가 너무 신선하고 맑네.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주저앉자. 주저앉아, 이렇게 가지고 보온병에 가져온 뜨거운 물에다가 봉지 커피 한 해서 또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다 저 아래 좀 넓은 소에 가서 거기서 딱 한번 씻고 땀 좀 딱 닦고 그리고 가고. 여보, 당신 신성 노름하고 다녔구만. 당신은 그한테 신선의 마누라가 된 거지. 고맙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마저 빨리 하고 내려갑시다. 일어나고 가. 알겠습니다. 농부의 스케줄은 하늘이 정해줍니다. 주말이 따로 없는 농부에게는 비 내리는 날이 꿀 같은 휴일인데요. 저 집에서 두부 만들었다고 두부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부 먹으러 갑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마을 전체가 쉬는 휴일입니다. 맛있는 두부 만든다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고도 없고 고향도 아닌 이 마을에 자리 잡기 위해 강종 씨는 마을에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왔는데요. 수십 년은 산 것 같은 친근함에 마을 주민들은 낯을 가릴 틈도 없었답니다. 네, 비가 오면 시골에서는 이렇게 해 먹어요. 요즘 또 일하자마다가 비가 오니까 아주 잘 돼요. 쉬는 날. 어느새 쉬는 날을 함께 보내는 이웃이 됐죠. 조금 어색했지만 먼저 다가서자 낯선 산골은 따뜻한 정을 넘치도록 되돌려줬는데요. 우리 마을에 살 때 두부 한 모를 그 냉면 그릇에서 먹으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밥 안 먹어.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습니다. 자, 고소해라. 아, 좋습니다. 자꾸 먹어버릇 하니까 너무 고소해요. 이게. 어디 가서 이걸 못 먹어보거든. 나쁜 부드러워. 마을은 부부에게 마음의 고향이 됐습니다. 이사한 지 오래지만 부부는 아직 집을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이 집은 아까 11시부터 지금 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3시 정도면 해가 떨어져요. 근데 그걸 모른다라면 이 집이 나왔다 그러면 덜컥 사지 않을까요? 저기 옆에 땅도 덜컥 사고. 근데 지금 땅 지금 보세요. 해가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작물이 잘 못 자라는 거는 뭐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살아보면서 눈여겨보고 아, 저 땅 괜찮겠다, 저 밭 괜찮겠다, 저는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지 않을 땐 산골 구석구석을 함께 다니며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차를 한 잔 해봅시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경치가 일품이니 발길 머무는 곳마다 운치를 즐기는 쉼터가 됩니다. 아, 여름에 산에 일하러 갔다가 칡꽃
나무의 칡꽃을 따왔어요. 그래서 이게 갈화차. 푸르렀던 여름 산골의 향기를 되살려 봅니다. 하늘색이 정말 최근에 본 하늘색 중에서 최고야.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색을 보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숲속 나무처럼 산골에 뿌리 내리는 삶을 선택한 부부. 남아있는 인생 20년은 이제 KTX 이상으로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 건강 잘 보존해서 아이들한테 누가 안 되겠고 남은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꿈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합시다. 네. 그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이 좋은 자연에. 숲향기 가득한 이곳에서 부부는 오늘도 더